열왕기하 5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 관대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이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이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빨리 자란다는 사실을 잘 아실 것입니다. 사람이 선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악의 영향을 받는 것이 더 쉽습니다. 좋은 것을 본받는 것은 그게 힘든데 이상하게 그 나쁜 것을 본받는 것은 굉장히 빨리 되어지는 것, 그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의학이 사람들이 의학이 발달한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옛날보다 의학이 많이 발달한 것만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병은 의학보다 항상 앞질러 갑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한다고 해도 그 의학이 병을 따라잡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이 시간에도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고로 또는 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귀중한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능력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인간이 이런 질병에 대한 정복이라고 하는 의지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사고와 질병은 귀중한 인간의 생명을 지금도 뺏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죽음 앞에서는 큰소리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연약한 모습이며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이나 그 인간의 한계를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그 모습을 가르쳐서 성경은 교만하다,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은 기적하면 어떤 것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현대의학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정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기적적으로 치유가 되었다, 이건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모든 사람이 기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파서 의사가 손을 들었는데 깨끗이 완쾌되어서 그 의사에게 가서 다시 검사를 하니까 검사해보던 의사가 하는 말이 야 이건 기적입니다. 의사의 입에서도 기적이라는 말을 합니다. 죽을 병에서 치료를 받은 것만이 기적이 아니고 오늘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사고와 질병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도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만 기적하지 그 반대쪽에 있는 기적의 의미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고 이 순간에도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하루에 5개 내지 6개 이상의 암세포가 몸속에 생겼다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암에 걸리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 걸리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암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왜냐하면 매일매일 우리 몸속에서 암세포가 몇 개씩 생겼다가 없어지고 생겼다가 없어지고 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흔들리고 면역의 질서가 깨져버리면 그때 이제 암에 걸리는 겁니다. 암에 걸리는 것이 뭐 특별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건강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오늘 말씀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우리들이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몸속에서는 몇 개의 암세포가 생겼다가 없어진다 하는 것. 그런데도 오늘까지 우리가 암에 걸리지 않고 살아있다고 하는 그것도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감사의 조건이죠.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기적적인 체험을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간증, 즉 현대의학이 포기한 병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고쳤다고 간증하는 경우도 우리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는 것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는 것 갖고 부족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죠.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믿는 것이. 아는 사람에게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에게는 10년, 20년, 30년, 평생을 기다려도 그 사람에게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단 하루만 믿는다고 해도 그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능력은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능력은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던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려 자기 모든 좋은 환경을 누리지 못하다가 자기 집에 포로로 잡혀온 작은 계집아이를 통해서 문둥병을 깨끗이 고침받았다는 것이 오늘 열왕기하 5장에 기록되어진 내용입니다. 분명히 기적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작은 것의 은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것, 작은 것, 작은 사람을 통해서 큰 기적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다른 교훈을 찾아보겠습니다. 나아만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었던 직접적인 원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이 작은 계집아이 말대로 나아만은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왔다는 사실에서 문둥병을 고칠 수 있었던 첫 번째 원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고 사마리아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 떠났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아 떠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은 열 달란트와 금 6천 개, 의복 열 벌을 싸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해 떠났다. 이렇게 5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계집아이 확신 있게 하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나만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향해 찾아 떠나지 않았다면 그 문둥병이 고쳐지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만이 선지자 엘리사를 향해 찾아 떠났다고 하는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지극히 평범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나이 어린, 그것도 포로로 잡은 대수롭지 않은 그런 계집아이의 말을 들었다는 것을 통해서 나아만은 자기의 한계를 느꼈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두 번째 위치에 있었던 나아만이 어떤 방법을 안 써봤겠습니까? 아마 병, 좋은 약이라고 하는 건 다 써봤을 것이고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 다 만나봤을 것입니다. 5절, 6절에 보면 그런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죠. 나아만이 베나닷 2세 왕에게 들어가서 이 사실을 말하자 사마리아에 가면은 혹시 내 병을 고칠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 말을 하자 그 왕이 직접 큰 선물과 함께 이스라엘을 왕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을 보았어도 나아만은 나아만대로 왕은 왕대로 그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했었음을 우리들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몸이 약해지면 마음이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건강할 때는 그 다 모르죠. 여러분 아마 그런 거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건강할 때는 뭐 그 마음이 약해지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다가도 한번 되게 앓고 나면은 그때는 사람이 생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한번 앓고 나면 또 사람이 생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렇죠? 달라져야 합니다. 그게 우리거든요. 건강이요, 자랑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 자랑하지 마십시오.
지식이요? 자랑할 거 없습니다. 지식 자랑하지 마십시오. 물질이요? 자랑할 거 없습니다.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가 많이 배웠다고 해서 어느 정도겠습니까? 우리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어느 정도겠습니까? 그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건강 자랑할 것도 못 되고, 배운 거 의지할 거 못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졌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것 우리는 많이 보았다는 말입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구해보던 나아만이 작은 기지바의 말을 듣고 그 먼 이스라엘 향해 출발했다고 하는 그것에서 바로 인간이 연약한 한계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걸 보아야 합니다. 이건 나만의 경우만이 아니죠. 평생 제가 아는 분 한 분 한 분은 평생 남에게 부탁 한 번 안 하고 산 분이에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대쪽 같다 그랬죠. 평생 남에게 부탁 한 번 안 하고 그렇게 산 사람. 오늘 갑자기 병원으로부터 암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고 의사를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살려달라고 애나던 모습. 그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 나만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만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나만이 이 어린 작은 계집아의 말을 들었다는 것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만이 작은 계집아의 말을 들었다는 걸 통해서 나만이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하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만에게 자존심이 없었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에게 자존심이 다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존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조그만 이상한 소리 듣고 조그만 이상한 것만 보더라도 우리 속에 막 그 화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은 뭡니까? 조그만 언짢은 소리 들어도 우리 마음이, 우리가 잠을 못 자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다 자존심 때문이에요. 그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자존심이 있어야 되겠지만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또 손해보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깨뜨리는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평범한 백성도 아닌 한나라의 두 번째 위치에 있었던 이 나아만이 왜 자존심이라는 것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집에서 일을 하고 시중들던 작은 포로 계집아이의 말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존심이나 자기 위치나 자기 상식이나 자기 경험을 다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안 되십니까? 일국의 두 번째 위치에 있었던 장군입니다. 왕의 사랑과 총애를 받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로 고쳐질지 안 질지도 모르는 그러한 막연한 소리를 듣고 그 먼 길 이스라엘 향해 출발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 것을 포기하지 않고는 불가능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기적은요, 아무데서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요,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아마 나만에게 조금이라도의 자존심이 남아있었다면, 조금이라도 자기를 주장하는 자기 것이 있었다면 아마 나만이 이 엘리사를 찾아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문둥병 앞에 자기 자존심, 자기 상식, 자기 명예, 자기 부귀,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나약한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런 말씀이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태복음 5장 8절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태복음 18장 3절에는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가난한 마음, 청결한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이 가난한 마음, 깨끗한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이 어떤 상태의 마음일까? 우리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제 나아만이 일행이 이스라엘 왕 여호람을 찾아갑니다.
아람 왕 베나닷 2세가 2세의 그 편지를 받은 이 여로암 왕이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 편지를 읽고 나서는 자기 옷을 찢으며 두려워하며 근심하게 됩니다.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어찌 하나님이 관대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내가 어찌 하나님이 관대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느냐. 저 왕의 틈을 따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리라 합니다. 오해를 하게 된 거죠. 아마 이렇게 해놓고 못 고치면은 시비를 걸어서 전쟁을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문둥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그거 당연한 거죠. 내가 어찌 하나님이 간데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내가 어찌 하나님이 간데 문둥병을 고칠 수 있으랴. 그건 말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문둥병을 고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여로함이 그걸 못했다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고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고칠 수 있는 거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할 수는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못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호람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면 내가 어찌 하나님이 간데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내가 어찌 하나님이 간데 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으랴 하는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알았지만 그는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한계죠. 여호람의 이런 고백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으로서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자기 옷을 찢는 선에서 그쳐버렸다는 거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여호람의 문제였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도 이런 어려운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에 부딪힐 적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다 있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밤새도록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마음의 갈등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어떡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릴 수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문제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을 읽는 사람이 많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날마다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지식적 차원으로 이해하죠. 성경을 도덕적인 그런 책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 하나님 믿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그것이 믿는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 그럼 아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여호람의 예를 통해서 우리들이 볼 수 있죠. 내가 어찌 하나님이 간데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내가 어찌 하나님이 간데 문둥병을 고칠 수 있겠느냐. 이건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믿는다면 어떤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까?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문제로 해결해 주죠. 이 엎드리는 행위가 없을 때는 그것은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많은 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아는 것이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문제에 부딪혀서 정말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한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하고 믿음하고를 우리 절대로 혼돈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든 문제를 우리가 다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엎드릴 수는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 임금을 잘 압니다. 병으로 죽기 직전에 그는 기도로 15년을 더 살았죠. 15년을 더 살았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5년을 더 살 것이다 하는 말을 듣고서는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때 뭘 어떻게 보여줍니까?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 해시계의 그림자가 15도 뒤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셔서 아하스 일령토에 있는 해시계의 그림자가 15도가 뒤로 돌아갔죠. 15도가 뒤로 갔어요. 여러분, 지금 과학적인 지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5도, 해시계의 그림자가 15도가 뒤로 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은 우리 과학적인 상식으로 보자면 지구가 돌아가다가 15도만큼 지구가 뒤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에이, 그런 일이 어디? 지구가 지금 얼마나 빠르게 태양을 돕니까? 이 엄청난 거대한 땅덩어리가요, 1초에 27km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그 숫자죠. 너무 빠른 그런 숫자로 지금 태양이 주위를 돌고 있어요. 1초에 27km를 돕는. 그렇게 빠른 속도로 지금 이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그런데 이렇게 엄청나게 빠르게 돌아가던 지구가 갑자기 뒤로 15도만큼 돌아갔어요. 사내비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며 하나님을 위협, 이스라엘을 위협할 때. 어떻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속지 말아라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도 내 손에서 그 백성을 구한 신이 없는데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할 수 있느냐?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구해 주실 것이라고 해도 속지 말아라. 지금 성 밖에서 포위해놓고서 막 조롱하고 있습니다. 사내립이 그 조롱의 글을, 편지를 보냅니다. 히스기야가 그걸 받았어요. 똑같은 경우입니다. 지금 편지를 여호람도 받고 히스기야도 받았어요. 근데 한쪽 사람은 내가 어찌 하나님이 간데 묻는 병을 고칠 수 있느냐 하면서 자기 옷을 찢었어. 근데 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펴놓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경우입니다. 지금 편지를 여호람도 받고 히스기야도 받았어. 근데 한쪽 사람은 내가 어찌 하나님이 간데 묻는 병을 고칠 수 있느냐 하면서 자기 옷을 찢었어. 근데 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펴놓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눈을 떠 보시옵소서. 하나님 귀를 열어 들으시옵소서. 지금 사내립이 사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들으시옵소서. 거기서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기적 베푸시죠. 그날 밤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사내립은 자기 나라로 아수르를 도망가죠. 도망가서 자기 나라의 신당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다가 자기 부하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 사내립이 아들이 아수르의 그 사내립이 뒤를 이어서 이제 아수르의 왕이 되죠. 그 성경에서는 거기까지는 기록하지 않지만 일반 역사에서는 그 부분까지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이 원수의 나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걸 가지고 자기 옷을 찢었고 한 사람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서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모든 문제를 직접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진 특권이 아닙니까? 여호람은 하나님께 대한 지식만 있었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옷을 찢는 것으로 그쳐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엘리사가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어 달라고 전갈합니다. 나만이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엘리사의 집 앞에 섰죠. 그런데 뜻밖에도 엘리사가 뛰어나와서 영접한 것이 아니라 그 자기 종 사완 게하시를 통해서 간단하게 메시지만 전달합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서 일곱 번 몸을 씻어라. 그리하면 네 살이 여전하게 깨끗하게 되리라. 나만이 이 말을 듣고 노하여 물러가려고 하죠. 10절 말씀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만에게 전달될 말씀이 바로 이거죠. 너는 가서 요단강까지 가야 하는데 나만이 직접 가야 합니다. 그렇죠? 나만이 장군이라고 해서 자기 부하를 보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요단강 물을 길어오라고 시킬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직접 가야 하는 거예요. 나만이 직접 요단강까지 가야 합니다. 그럼 요단강이 그 사마리아에 있었습니까? 아니요. 사마리아하고 요단강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지금 버스로 가도 1시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에 왔는데 요단강까지 다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고 나만이 직접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들이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남이 대신해 줄 수도 있는 것이 있고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 있죠. 그렇죠? 이 문제는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부인도 대신하지 못해, 내 남편도 대신하지, 내 부모도 내 자녀 대신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구원의 관계라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문제는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생명 대신합니까? 그 전에 한국에 있을 때 신방 가면은 참 이상하게 보면요, 그 남자들이 참 신앙을 갖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특히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우리 젊은 집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서 참 감사합니다. 남자들이 참 그 신앙을 갖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 남자들이 그 자존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라고 하는 그 자존심 때문에 참 신앙 갖기를 어려워해요. 신방을 가면은요, 그 남편들이 이런 말을, 아 목사님 난 걱정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확실한 보증숲이 하나 있어요. 우리 와이프 다리 잡고 올라갑니다. 물론 농담이겠죠. 농담을 하는 말이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놓으셨죠. 이것도 내가 개인적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몸을 씻으라고 말합니다. 나만이 직접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일곱 번의 특별한 의미를 두지 마십시오. 일곱 번이 뭘까? 특별한 의미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나만의 문둥병을 얼마든지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요단강에 갔다 하더라도 한 번 정도만 해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굳이 하나님께서 일곱 번을 씻으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7이 완전수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숫자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은 그 본문에서 주는 의미를 놓칠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생각을 넘어서 믿음의 순종을 보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문둥병에 걸린 환자가 어떻게 강에 가서 일곱 번 씻는다고 해서 그 문둥병이 낫겠느냐 말이에요. 그건 우리의 상식이라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봐야 합니다. 오늘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 가지고 있는 한이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믿음은 순종이에요. 그러면 순종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이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문둥병을 강가에 가서 일곱 번 씻는다고 나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상식이죠. 나만은 지극히 현대인들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어떻게 일곱 번을 가서 씻는다고 나느냐? 차라리 내가 돌아가서 깨끗한 우리나라의 강에 가서 씻지. 대노하면서 거기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병에 걸렸으면은 의사를 찾아가야지. 병에 걸렸다고 기도하는. 그런데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어떻게 합니까? 누가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상식, 내 지식, 내 경험,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넘어서지 않고는 그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 보세요. 자기 것이 너무 많아요. 자기 것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 생각이요, 자기 지식이요, 자기 상식이요, 자기 경험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뭐 대단합니까? 우리가 상식을 가졌으면 얼마나 많이 가졌습니까? 우리가 지식을 가졌으면 얼마나 많이 가졌어요? 우리가 경험을 했으면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거절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를 인정하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 14절에 있습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이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히 어린아이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기적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나만이 간 겁니다. 다른 사람 보내지 않았어요. 나만이 요단강까지 갔습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이 사람의 말씀대로 했더니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원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말씀대로, 나의 상식대로가 아닙니다. 나의 지식대로가 아닙니다. 나의 경험대로가 아니에요. 나의 감정대로가 아닙니다. 나의 기분대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내 기분대로 합니까? 내 감정대로 합니까? 내 지식대로 합니까? 내 상식대로 합니까? 내 경험대로 합니까? 아니에요. 말씀대로 하는 것이 신앙. 말씀대로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14절에서 나만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그거 아닙니까?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이 사람의 말씀대로, 인간의 상식과 논리를 앞세우지 말고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결단이 하나님이 기적을 체험케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러한 결단이 없으니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평생 신앙생활 해도요, 아무리 해도 천국 지옥이 믿어지지 않아요. 문제죠. 큰 문제 아닙니까?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천국 지옥이 믿어지지 않아요. 천국 지옥 가봤어? 여러분, 천국 지옥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내 지식, 내 상식,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나만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죠.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몸을 씻는다고 낫냐고 큰소리치던 나만, 15절 16절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엘리사에게 와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만 참신이 있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이렇게 말. 나만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도 우리 모든 것을 떠날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도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는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요단강에는 나만이 가했듯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내가 직접 해결하고 정리해야 됩니다. 이건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문제는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지혜, 경험, 상식을 넘어선 순종을 이 시간도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본문이 주는 교훈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만을 봅니다. 그가 문둥병에 걸려서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세상적인 조건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가 작은 계집아이 말을 듣고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대로 하였을 때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던 것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앞으로 주님을 섬겨감에 있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우리도 말씀대로 이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 지식, 내 상식, 내 경험, 내 전통, 내 기분, 내 감정, 이것을 다 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오늘 나만이 귀한 하나님이 역사를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그런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미사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